와, 3년 만에 월 순수익 1억이라는 성과를 내셨다라는 것도 저희가 들었거든요. 이 네. 해외 구매 대행만으로 네. 얼마나 최대치를 벌으셨던 거예요? 해외 구매 대행만으로는 순수익으로 1,000만 원 정도 찍었어요. 나한테 떨어지는 것만 네네네. 한 달에. 한 달에. 계기가 궁금해요. 어떻게 계기가. 시작하셨어요? 저는 돈에 대해서 그렇게 뭐 집착이 있거나 관심이 없으셨어요? 관심이 없는 좀 사람이었어요. 초겜돌이라 가지고 게임만 있으면 저는 행복했어요. 그냥 직장 있고 게임할 수 있으면 너무나 행복한 삶이었고, 네, 결혼해서도 그래서 게임을 계속 하는 게 낙이었고, 제 인생에는 게임이 전부였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가 회사를 늦게 들어갔잖아요. 결혼했을 때 모아둔 돈도 없고 부모님이 조금 5천만 원 도와주셔가지고 처음에 이제 1억 전셋집에서 이제 신혼생활을 하는데 애가 태어나가지고 너무 좁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1억 5천 반전세로 옮겼습니다. 이제 그때도 이제 돈을 굳이 뭐 그렇게 더 벌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애가 점점 크면서 저희가 맞벌이니까 이제 아이를 봐주실 분도 필요하고 네, 그 매달 200만 원씩 나가고 점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게임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돈 문제로 조금씩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둘이서 살 때는 그냥 맞벌이 해서 충분히 먹고 살았는데 이제 아이까지 있으니까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정말. 이대로 살면 나는 괜찮은데 제 와이프랑 자식이 계속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을 벌어야겠다. 그때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돈 벌어야겠다고 하면은 보통 네. 주식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부동산 공부? 부동산은 꿈도 못 꿨어요. 왜냐면 모아놓은 돈이 없었으니까. 어느 예, 제가 정도? 사회생활도 늦게 하고. 그래서 제가 용돈을 30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예, 그 30만 원에 통신비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예, 그러면 진짜 빠듯하거든요. 그때 PC방 안 가신 거예요? PC방을 싸게 갔죠. 컵밥 먹고, 이제 그런 돈이 좀 남아요. 그래도 몇만 원씩 남아요. 근데 제가 술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이 모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돈 가지고 삼성전자랑 돈 쌓이면 이제 카카오 사고 막 그랬죠. 국민투자. 듣기로는 해외 구매 대행이 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걸 선택하신 거예요? 아, 이게 제가 부의 추월 차선 다들 보잖아요. 이제 진짜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 진짜 이제 돈 벌어야겠다 생각하고 딱 읽은 읽으셨어요? 책이 부의 추월 차선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평생 가난하게 살지 않으려면 이제 자면서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럼 난뭘 하지? 라고 해서 책을 썼어요. 무협지. 문피아라는 플랫폼에다가 그걸 썼어요. 왜 썼냐? 그 소설을 쓰면 내가 잘 때도 누군가 결제해서 볼거 아니에요. 그쵸. 웹소설. 그래서 무협지를 써야겠다 해서 무협지를 썼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나마 아는 지식이 무역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채널을 열어서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잘 때도 제 유튜브를 보면서 그게 돈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이제 두 가지를 했습니다. 책은 망했고요. 유튜브가 생각보다 좀잘 됐어요. 사람들이 이런 거에 관심 있어 하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컨텐츠가 바닥이 났습니다. 근데 그때 신사임당님이 예, 쇼핑몰 컨텐츠, 창업 다마고찌를 하셨어요. 기억나요. 그 기억나시죠? 콘텐츠. 네. 그래서 그거 보고, 그럼 나도 수입해서 쇼핑몰에서 팔아보는 컨텐츠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제 수입해서 쇼핑몰로 팔아보려고 컨텐츠를 찍어보려는데, 와, 이게 제 돈으로 물건을 수입하려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제가 100만 원 수입하려고 보니까 저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쵸. 그리고 또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제품 인증비가 18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들어도 그냥 결제만 나면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제 돈으로 용돈 30만 원인데, 이 150만 원 인증받으려면 5달을 모아야 되거든요. 인증비만.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은데, 그때 정말 우연찮게 구매대행 방식으로 쇼핑몰을 운영하는 걸 알게 됐어요. 재고 없이, 인증 없이 해외에 있는 제품을 내 쇼핑몰에 올려서 팔리면 해외에서 주문한 다음에 소비자한테 보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재고를 안 사도 되니까 돈이 필요 없고, 인증이 필요 없으니까 인증비도 필요 없고. 이거다. 그래서 이제 구매대행 방식으로 쇼핑몰을 운영하는 걸 찍게 됐어요. 제가 지금은 뭐 사람들이 구매대행 전문가라고 불러주시는데, 구매대행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유튜브 하고 나서 정말 직구도 태어나서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해외 직구를. 그래서 유튜브 컨텐츠에 나와 있어요. 직구로 물건 한번 사볼게요.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거기서 처음 주문해보고 받아보고 이런 영상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럼 시작하기 전에 직구도 해보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구매 대행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네. 직장인 분들이 굉장히 공감하실 게 주식 해도 잘 안 되고 사실 그냥 뭐 할 만한 게 없어요. 진짜 할 만한 게 없어서 뭘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래도 운 좋게 네. 구매 대행 방식을 알게 된 거죠. 운 좋게 계기를 찾았는데. 네. 시작은 인지가 됐어요. 재고도 없어야 되고 인증도 돈이 안 들어가야 돼서 해외 구매 대행을 선택했다. 그런데 시작할 때 아예 돈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유튜브를 먼저 하셨다고 하셨지만 어쨌거나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잖아요. 네. 여기 들어가는 시간, 네. 비용 네. 어땠어요? 처음에는 유튜브에 구매 대행만 쳐보시면은 어떻게 소싱하는지 모든 게 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초적인 거는 유튜브 보고 했고요. 사업자 내는데 돈이 안 들어요. 그래서 통신 판매업 신청할 때만 5만 원 정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정작 든 돈은 5만 원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소비자 입장이란 말이에요. 네. 소비자이셨었잖아요. 네. 무슨 제품을 어떻게 올려요, 시작할 때? 그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고 해서 어떤 제품이 많이 팔리고 어떤 제품이 적게 팔리고 어떤 데 경쟁자가 적고 어떤 게 수요가 많고가 정보가 다 나와요. 데이터 분석이 다 이미 돼 있어요? 이미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다 오픈해놨어요, 네이버에서. 그럼 다 그거 팔 거 아니에요? 다 그거 파니까 네. 다 수요 많은 거 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수요 좀 적은 거. 거기는 경쟁자가 적으니까. 유튜버 보시면은 꼭 첫 번째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팔고 싶은 거 팔면 망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내가 팔고 싶은 거는 남들도 다 팔고 싶은 거니까 경쟁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검색을 다 해보니까 눈 마사지기가 검색량은 많은데 네. 수요는 많은데 네. 파는 사람이 좀 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이슨 눈 마사지기라고 해가지고 중국에 괜찮은 눈 마사지기를 올려서 팔았습니다. 처음에. 거기 쇼핑몰이 어디였냐면 타오바오였어요. 타오바오에 있는 제품을 제 쇼핑몰에 딱 올려놓고 네. 그 팝하고 번역기를 이용해서 한국어로 번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올려놨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아이 마사지기, 눈 마사지기 사고 싶은데 해서 검색하면 타오바오에도 차이슨 싸게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근데 중국어 하나도 모르겠고 해외 직구 어려워.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서 과장님이 올린 그 쇼핑몰을 이용하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좀 비싸게 팔아요? 네. 그때 마진 40% 넘게 올렸어요. 네. 근데 잘 팔렸어요? 첫 제품? 네. 첫 제품.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제품을 수입하려면 관세, 부가세를 내야 돼요. 관부가세. 네. 예, 그리고 인증이 필요하면 인증비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구매대행은 네. 150불 이하. 그러니까 약 19만 원 이하 제품은 네. 중국에서 관부가세를 안 내도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면 되게 이것저것 붙어서 비싸지는데 바로 직구를 하면은 이것저것 붙는 게 없으니까 더 원가가 싼 거예요. 그러니까 마진을 더 붙일 수가 있죠. 그래서 마진 붙여놓고 이제 판매를 했더니 그 제 영상에도 있는데 네. 올린 지 4일 만에 팔렸습니다. 근데 한번 팔리고 나니까 또 쭉쭉쭉 이렇게 팔리더라고요. 리뷰가 4점짜리가 올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더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첫 제품에서 그냥 바로 터진 건데 이런 경우 많은 거예요? 아, 터진 건 아니에요. 아, 터진 건 아니에요? 네, 터진 거는 진짜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는 한 하루에 한 개 아니면 하루에 두 개 이 정도 들어왔어요. 아, 그냥 팔리고 있다. 네, 팔리고 있다. 네. 근데 이걸 계속 팔아야겠다라고 결정하신 거예요? 이거를 이제 잘 팔리니까 구매대행은 원래 이거 한 제품에만 목숨 걸 필요가 없거든요. 아, 내가 그래요? 재고가 없으니까 그쵸. 이제 아 이게 팔리는 걸 알았으면 뭐 마사지 기기랑 마사지 기기랑 다 올려놓고 이제 그 다음에 이건 다 올렸으니까 이제 세차용품 올려야지 뭐 세차용품 올려놓고 반려용품 올려야지 반려용품 올려놓고 제품 라인업을 그럼 하루에 하나씩 올려요? 보통 눈 마사지기를 정했으면은 네. 거기서 한 뭐 5개에서 10개 정도 제품 올려놓고 이제 이거 다 올렸으면 이제 다른 카테고리로 가가지고 또 그것도 네. 검색해봐서 이거 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중국에 있는 물건 올려놓고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올리는 거죠. 그럼 시작하신 게 타오바오에 네. 있는 물건을 가져와서 어떤 거에 올리신 거예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뭐 지마켓, 쿠팡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네. 스마트 스토어만 했어요.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만 올려서 네. 팔리니까 재밌잖아요.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스마트 스토어만 하지 말래요. 그래서 쿠팡 11번가 지마켓 옥션에도 같이 올리네요? 올리래요. 그때부터 이제 같이 올렸죠. 그럼 그 시간이 엄청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회사 다니시면서 한 거잖아요. 회사 다니면서 하는 건데 이게
스마트 스토어에 하나 제품만 올려놓으면 예. 프로그램을 이용하잖아요. 예. 그럼 지마켓 옥션 11번가에는 알아서 쭉쭉쭉 그 제품이 올라가게 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저도 몰랐는데 다 있더라고요. 유료로요? 유료예요. 어. 그렇게 했더니 다른 마켓에서 팔리더라고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상세 페이지를 내가 번역해서 완성을 네. 시켜요. 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연동시켜서 네. 다른 플랫폼에게까지 확산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찾아보니까 여기가 수요는 높은데 공급은 없어. 제품 하나 더 올리자.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올린 다음에 또 여러 플랫폼에 올리고 이걸 맞습니다. 반복하신 거네요. 그걸 반복한 거예요. 그거 몇 시간이나 하셨어요, 하루에? 제 딱 스케줄 유튜브도 했었잖아요, 유튜브도. 그쵸? 그 5시 반쯤에 일어나서 회사로 안 씻고 바로 가요. 근데 회사 앞에 헬스장이 있어가지고 헬스장에서 이제 운동하고 7시에 회사에 도착하면 거기에 아무도 없거든요. 네. 근데 저 유튜브 촬영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회사 회의실에서 유튜브 촬영을 먼저 끝냅니다. 가끔 한번 누가 들어왔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했는데 그냥 후다닥 다 지우니까 뭔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1시간 정도 네. 유튜브 촬영을 하고 이제 어떤 거 올릴지 한 30분 동안 네. 회사에서 서칭하고. 이제 서칭하고 네. 그리고 이제 퇴근을 하면 집에 오면 7시였어요. 네, 애를 씻기고 예, 좀 재우고 9시부터 이제 제 자유시간이어서 와. 9시부터 12시까지 네. 3시간 정도 열심히 했어요. 지금 약간 눈가가 촉촉한 건 제 기분 탓인가요? 지금 못해요, 그건 진짜. 너무 대단하신 네.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설명 들으면서 네. 명확하게 그려지진 않지만 어떤 구조인지는 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결국 부의 추월차선에서 나온 메시지처럼 돈이 돈을 버는 그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의 시작점이잖아요. 네. 그 제품 올리고 나서 진짜 세팅 이후에 돈 네. 버는 그 구조까지 뭔가 그 프로그래밍 되는 루틴이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네.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옛날에 제가 했던 과정이랑 지금 과정이랑 좀 달라졌어요. 아. 지금이 더 쉬워졌어요. 오. 옛날에는 예. 제가 손수 하나하나 다운을 받아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 올리고 프로그램 이용해서 전송하고 이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수집하고 번역하고 전송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젠 진짜 제가 뭐 타오바오에서 이걸 팔고 싶어요. 네. 그러면 클릭. 그럼 그 제품이 썸네일부터 상세 페이지까지 쭉 수집이 돼요. 그 다음에 번역 누르면 중국어로 돼 있는 거를 한국어로 이미지까지 번역을 다 해줘요. 이미지에 있는 번역을 다 해줘요. 그 약간 구글 같은 경우에는 번역 이상하게 될 때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되면 제가 그 위에다가 텍스트를 편집을 하면 그게 그대로 올라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 1000개를 올렸어요. 네. 그럼 1000개를 올리면 10개가 팔려요. 그럼 10개가 팔렸다는 거는 또 팔릴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다가 조금 더 잘 팔리게 상세 페이지를 더 보강을 해줘요. 그러면 10개 팔리던 게 3개가 또 팔리기 시작하거든요. 3개 상세 페이지를 외주를 줘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 실력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크몽에 가면은 10만 원에 이제 더 예쁘게 만들어 주잖아요. 크몽이 이제 프리랜서들 기능 그러니까 재능 많으신 프리랜서들이 모여 있는 네. 플랫폼이죠. 맞아요. 거기에 올려서 상세 페이지를 바꿔 놓으면은 그때부터는 폭발적이에요. 이제 그냥 진짜 자면서도 물건이 팔리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내가 돈을 더 벌고 싶다? 네. 그러면 또 올려서 잘 팔리는 상품을 찾아내고 또 올려서 찾아내고 그렇게 세 개 상품만 잘 팔리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천만 원 벌었을 때 딱 세 개 상품이 견인했어요. 천 개에서 열 개 그리고 세 개. 네. 이 좁혀가는 걸 계속해서 그 세 개가 아홉 개, 여섯 개가 되고 아홉 개가 되면 네. 폭발적인 수익을 만들어낸다는 거군요. 네. 이거 얼마나 걸리셨어요? 그렇게까지 가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와. 네. 수익을 이렇게 빠르게 좀 높여갈 때 저는 궁금했던 게 지금 1000개에서 3개로 좁혔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네. 말이니까 쉽죠. 네. 3개 제품에 뭔가 특징이 있었나요? 뭔가 트렌드가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그 트렌드가 데이터에 다 나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네이버에서 캠핑에 관심이 생기면 캠핑을 검색하잖아요. 그 검색한 것들이 다 데이터에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캠핑에 대한 키워드 검색 수가 점점 올라가는 걸 보고 네. 캠핑이 뜨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캠핑 관련된 제품을 올렸는데 네. 그게 이제 잘 맞아 떨어진 거죠. 캠핑의 수요도 올라가고 제가 제품을 올렸는데 차량용 냉장고였거든요. 그리고 그게 인증도 필요하고 네. 좀 가격대가 있었어요. 그게 되게 많이 팔렸어요.
근데 좀 재밌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중국 판매자의 물건을 올려놓고 팔아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많이 파니까 네. 중국 판매자가 네. 너 정말 잘 판다. 너 잘 판다. 그러면서 스카우트 하고 싶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알피쿨이라는 제품인데 C 시리즈를 팔았어요. 저는 예. 저는 다른 시리즈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 판매자가 왜 C 시리즈만 팔아? 우리 D 시리즈도 있고 다른 시리즈도 많은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줘봐.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제품의 자료를 주는 거예요. 오. 그런 것들을 이제 올려서 파니까 그때 진짜 거의 폭발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 판매자도 많이 팔리니까 신나잖아요. 그렇죠. 되게 관계가 잘 형성이 돼요. 그분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고 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차별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을 받을 수 있게 된 거니까 네. 정말 소싱 차별화를 높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윈윈하는 관계가 된 거네요. 네네. 이거 제품 말고도 네. 또 효자 제품이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이게 또 생소한 제품일 것 같은데 네. 가슴 장화라고 들어보셨어요? 가슴 장화. 저희는 모르지만 예. 가슴 장화라고 이제 검색을 해요. 근데 그게 저게 이제 수산물 시장 가면은 그분들이 이제 안 젖으려고 입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해루질이라는 걸 하거든요. 바다에서 막 갯벌 가고 그러잖아요. 이 갯벌 체험 옷이에요. 다른 키워드는 갯벌 체험 옷이라고도 불려요. 이게 제가 팔고 싶은 거 팔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가슴 장화 키워드가 네. 해루질 옷이라는 키워드가 네. 그때 이건 팔아야 되는 키워드였어요. 그렇게 수요는 점점 올라가는데 파는 사람이 적었어요. 저게 이제 구매 대행으로 재고 없이 팔다가 네. 너무 잘 팔려서 예. 한 200벌을 수입했어요, 그냥. 이게 구매 대행은 재고 없이 네. 바로 그 중국 몰에 있는 거를 소비자에게 주는 형식이라면 네. 지금 수입하셨다는 거는 이렇게 사입 판매라고 해서 예. 내가 사 놓고 네. 그 재고를 주문 들어온 직접 발송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배송이 빠르게. 재고 부담 없으셨어요? 이게 구매 대행이 재밌는 게 한 번도 안 팔린 제품은 무서워서 못 사는데 계속 주문이 들어오니까 빨리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돈도 있고 예, 팔리는 게 보이니까 재고를 두는데 걱정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장점이에요. 먼저 팔아볼 수 있다는 거. 근데 사실 뭔가 기업들도 너무 주문 많이 들어와서 증설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이제 부메랑이 돼서 꺾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수요에 대해서도 뭔가 확실히 더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네. 확신이 계속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200개밖에 못했어요. 원래는 진짜 1000개 해도 될 거를 보수적으로 200개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200개 하고 더 이상 수입 안 했어요. 안전하게 리스크 테이킹을 하셨네요. 네네. 해외 구매 대행으로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네. 시작한 계기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나이가 어느 때일까요? 그게 37살 때였어요. 37? 그 몇 네. 년도예요? 37이면은 제가 41이니까 2019년도였네요. 팬데믹 직전. 네, 와, 2019년. 그 4년간의 그 아득했던 기억들 진짜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어떤 난관에 봉착을 하셨는지 그때마다 어떻게 좀 극복을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처음에 그냥 유튜브에 나온 내용을 다 습득해가지고 이제 해서 판매를 일으켰잖아요. 네. 거기까지만 해도 이제 매출이 잘 났는데 네. 그 이상 내고 싶은데 제가 뭐 광고하는 것도 모르겠고 뭐 여기서 어떻게 더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전혀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막 유튜브에서 세세하게 알려주는 데는 제가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이 뭐지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 스텝이 근데 잘하는 사람 이 주위에 없고 더 배우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했다 그랬잖아요. 네. 중국에 배송 대행질을 해주는 분이 있어요. 예. 근데 그분이 구매 대행을 해가지고 네.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물류업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언제 한번 중국 오시면 구매 대행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댓글을 다신 거예요. 제가 가면은 진짜 알려주냐? 알려준다. 네. 그래서 바로 비자 예, 신청하고 바로 날라갔어요, 중국에. 근데 그때 한창 돈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비상금을 좀 모아둔 게 있었거든요. 네. 한 70만 원 정도? 그걸로 써서 중국으로 날라갔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배운 거를 적용해보니까 더 잘 팔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배워야겠구나. 배우면 돈이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시중에 있는 강의랑 강의 거의 다 들었어요. 그 강의를 다 들으니까 네. 어려운 난관들이 그 강의 내용의 방법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슥슥슥 헤쳐나가게 됐죠. 네. 근데 어떤 난관에 부딪혔을 때
때가 있으시긴 하셨을 거잖아요. 네. 그 코로나가 터졌을 때 아예 중국에서 수출하는 걸 막아버렸잖아요. 그쵸, 수출길이 막혀가지고. 네, 수출길이 막혀가지고 배송이 잘 안 됐어요. 고객들은 이제 발만 동동 구르고 막 저한테 계속 CS하고. 안 오냐고. 네, 그때 되게 살짝 멘탈이 힘든 시기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취소를 못하게 제가 전화를 다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코로나라서 조금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너무 인기 상품이라 재고가 없어가지고 뭐 취소하시려면 취소하시는데 이게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제 재고가 없는 거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럼 뭔가 진짜 인기 품목이라니까 사고 싶나 봐요. 명품 오픈런 하듯이. 네, 하듯이 이게 진짜 인기 있다니까. 그래서 10명이 주문하셨으면은 2명만 취소하고 8명은 취소를 안 했어요. 와. 네, 그래가지고 다른 분들은 좀 힘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그걸 얘기를 잘 해가지고 네. 예, 좀 잘 헤쳐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막 찾아보니까 진짜 네. 이거 일 지속하기 어렵다, 이래 오래 못하겠다. 그 중에 네. 이유가 한계가 CS를 내가 스스로 못하겠다였거든요. 네. 근데 원래 갖고 있는 그 경력, 영업 업무를 살려서 네. CS에서 진정성을 좀 보여주시기도 했다. 네. 게다가 막히는 게 있으면 다 강의로 풀어냈다. 지식으로 채우고 실행하고. 저는 이런 궁금증도 있어요. 지금 들었을 때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서과장님한테 거의 한 반쯤 넘어간 그런 상황인데 사실 아까 보수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그렇거든요. 너무 리스크 테이킹에 있어서 너무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이미 지금 좋은 프로그램 다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만큼 공급자가 많겠지. 진짜 레드오션이겠지. 들어가면 늦겠지 싶거든요. 네. 지금도 통할까요? 그래서 이런 걸 항상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제 블로그에 보시면은 네. 저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을 거잖아요. 이번에 새로 시작하신 분들이 주문 들어왔다는 걸 다 캡처를 해놨어요. 그러면 안 되면 그분 주문 들어오면 안 되는 거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이 구매 대행을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주문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매출도 얼마 났는지가 적혀 있어요. 그거 보시면은 지금 시작해도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또 저는 많은 강의를 듣고 책을 보고 이제 깨달은 건데 돈은 레드오션에서 벌어야 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억 시장에서 1%를 가져간다고 해볼게요. 네. 예, 천억 시장에서 1% 가져가면 10억을 벌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블루오션이 있어요. 네. 거기는 총 시장이 10억이에요. 10억 시장에서 내가 30%를 가져가요. 그래봤자 3억이에요. 예, 아까는 1%만 가져가도 10억인데 네. 10억인 블루오션 시장에서 30%를 가져가기도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가져가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건 3억이다. 그래서 시장이 정말 큰 데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레드오션이어도 성장하는 레드오션. 근데 온라인 쇼핑몰은 지금 어떤 뭐 악재가 닥쳐도 매년 성장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돈은 레드오션에서, 성장하는 레드오션에서 벌어야 되고 그게 저는 온라인 판매인 것 같아요. 온라인 셀러로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이 확신에 찬 자신감도 너무 멋지고 네. 성장하는 레드오션 안에 큰 기회가 있다. 네, 기억할게요. 정말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플로우를 쭉 지금 알려주셨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나도 접근해보고 싶고 나도 이 시장에 뭔가 비밀을 알아내고 싶고 나도 성과 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특별히 월부닷컴에서 네. 처음 배울 때 여러분들께서 헤매지 않도록 우리 서 과장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해서 그 네. 이야기를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네. 시중에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는 이용료가 비쌌어요. 그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하나 상세 페이지 올린 다음에 다른 플랫폼에 옮겨주는 그런 프로그램 포함이에요? 아, 이제는 그걸 넘어가지고 네. 정말 수집하고 번역. 편집, 번역하고 이제 전송하는 것까지 다 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게 비싸요. 저도 월급쟁이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결제해서 사용하기가 부담스러운데 네. 그래서 제가 가격을 굉장히 대폭 낮춘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제가 성이 서잖아요. 서에 프라이즈, 그게 이제 뭐 선물 이런 뜻이 있는 단어인데 그래서 서프라이즈 만들었는데 이게 뭐 아무리 저렴하다고 해도 결제를 하고 써야 되거든요. 한 달 사용료가? 예, 한 달 사용료가?
그래도 한번 월부 사이트를 통해서 저랑 같이 하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한 달 이용권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플러스 그거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설치비도 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좀 면제해드리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강의 들으면 네, 면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리스크가 있고 막 뭐 걱정돼서 못 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럼 이 기회에 그냥 해보시고 판매되시면 판매되네 하고 더 하시면 되거든요. 다음 스텝으로 가면 네, 근데 되고. 해보시고 아 이거 나랑 안 맞고 판매 잘 안 되네? 그럼 안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되게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나에게 해외 구매 대행이 정말 인생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수 있기에 많은 분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요즘 이제 월급만으로 한 30, 40대 분들이 생활비, 교육비, 뭐 노후 자금, 거기다 막 집을 사셨으면 뭐 이자도 들어갈 거고요. 정말 많은 비용들을 감당하시기가 되게 힘들어서 한 달에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만 더 들어와도 정말 숨통 트일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부업을 생각하시는 것 중에 스마트 스토어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하세요. 저희 방송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스마트 스토어의 거의 시조세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정도로 정말 전문가이시니까 부업의 필요성과 그리고 그 부업들 중에서 스마트 스토어의 중요성 이런 걸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 생활이 워낙 길었다 보니까 돈을 들어올 수 있는 물기를 최대한 많이 파놓자 그렇죠. 이런 게 제 삶의 모토이기도 하나 했습니다. 일단 스마트 스토어의 가장 큰 장점이 우리가 사업자를 내는데 조금 겁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부업이라고 하면 회사에서 좀 알면 좀 그렇죠. 신경 쓰이는 것도 네. 있고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는 근데 개인도 가입을 할 수 있고 개인도 판매가 가능한 채널이고 그리고 전체 플랫폼 수수료 중에서 가장 저렴해요. 3%대로 굉장히 저렴한 편이기도 네. 하고 그리고 정산이 빨라요. 네, 그래서 만약에 물건을 좀 오늘 보냈다 그럼 송장이 움직이면 다음날 돈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판매자의 등급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돈이 흐르는 회전을 좀 빨리 가져갈 수 있는 채널이라서 아무래도 네이버라고 하는 플랫폼이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시는 채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찌 보면 조금만 열심히 해서 올려놓으면 주문 들어왔네? 왜 샀지? 나도 나를 못 찾는데? 어떻게 날 찾았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판매가 좀 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 택배 보내는 그 이 뭉클함, 첫 주문의 뭉클함을 가지시면서 계속해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신다면 분명히 부업으로도 스마트 스토어 꾸준히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신뢰가 안 된다면 그 스마트 스토어에서 한 월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저는 쇼핑몰이 메인이 아니라 강의가 메인이기 그쵸, 때문에 예. 사실 매출액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냥 연 매출 한 10억 가까이 되는 정도인데 제가 처음 쇼핑몰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랑 다 똑같이 시작을 했어요. 위탁도매 상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도매 사이트에서 네. 가지고 오는 거 네네 네. 그거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500개 올려놓으니까 두 개가 잘 팔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내가 이렇게 올린 거에 능력에 비해가지고 돈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사실은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좀 할 줄 아는 게 디자인 쪽이어가지고 명함 판매를 시작을 하면서 잘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인생 상품을 만나는 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려요. 우리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내가 무엇인가 샀는데 그거에 대한 경험도 조금씩 쌓이게 되면 정말 괜찮은 애 하나가 딱 들어오는 이런 나의 인생 주식이나 네. 인생 부동산 네, 네 맞아요. 그런 게 들어오는 것처럼 쇼핑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물건을 판매를 하면서 어떤 상품들이 잘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은 시도를 해보고 그러다가 나의 인생 상품을 만난다면 그 상품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판매를 할 수 있어서 제가 2016년 부터 명함 쇼핑몰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래도 명함 쇼핑몰 순위에서는 네이버에서 10위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한 7년 정도를 꾸준하게 잘 되는 상품을 만나신 거네요? 네 맞아요. 네. 효자 상품 하나를 만나가지고 그 덕분에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잘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마다 잘 되는 기준이 다 다르니까 명함을 하셨을 때 어느 정도로 잘 되신 거예요? 우리 유명한 매출은 높지만 마진율이라는 얘기를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네. 저는 마진율이 명함이 50%가 넘어가요. 그런데다가 저희가 주문이 들어오면 제조를 해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반품이나 교환의 이슈가 없어요. 그 재고도 잘 안 남겠네요. 네, 재고가 없죠. 그래서 제가 해외여행도 정말 많이 다니는데 해외에서도 언제나 할 수 있어서 그 유명한 디지털 노마드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있죠. 한 매출액은 한 1,000만 원 정도씩 가져가
올라가고 그렇게 시즌이 좋았을 때는 한 2천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니까 순수익으로 봤을 때는 명함만 놓고 봤을 때는 아주 아름답게 나올 수가 있죠. 네. 최고의 성공이네요. 자유를 준 거잖아요. 아, 맞아요. 자유를 네. 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해외에 놀러 갈 수도 있고. 맞아요. 계속 네.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저희 회사 직원분 한 분이랑 저는 같이 움직이는데 재택근무로 저희 회사 직원분이 저희 수강생 출신이신데 네, 같이 일을 하고 계시고 집에서 아이 보면서 10시에서 4시까지만 딱 일을 해주시고 같이 잘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그 하나의 효자 상품이 네. 이렇게 일자리도 창출하고 맞아요. 7년 동안 돈도 벌어주고 맞아요. 다나쌤한테 자유도 주고 네, 이야, 맞아요. 대단한 자, 근데 이제 보시는 분들께서는 다나쌤만큼 아니어도 좋아요. 저 한 달에 딱 100만 원만 직장생활 하면서 스마트 스토어로 딱 100만 원만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100만 원을 벌려면 내 시간도 투자해야 되지만 사실 초기 투자 비용이라는 게 어쨌든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가 쇼핑몰에서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한 20%가 마진율로 20%? 네,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 벌면은 네, 100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500만 원이 한 달에 내가 매출이 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면 만 원짜리 상품을 내가 판매를 한다고 봤을 때 한 달에 500개가 팔려야 되는 거고 그러네요. 뭐 하루에 따져보게 되면은 20개 이상 상품이 판매가 돼야지 이 매출액이 나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따져보면은 생각보다 100만 원이라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을 많겠네요.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상품을 일단은 처음에는 위탁도매라고 하는 걸로 시작을 한다면 마진율이 이렇게 좀 적을 거고 그리고 해외 구매대행이나 이런 걸 진행을 하게 되면 마진율은 조금 높아요. 그리고 제조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마진율은 더 올라가게 되고요. 근데 우리 현실적으로 부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택배를 보낼 시간도 사실은 그쵸. 없으실 거고 그리고 상품을 구하러 이렇게 시장에 뛰어다니실 수도 없으실 쉽지 거고 않겠죠.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위탁도매나 해외구매대행을 많이들 하시는데 일단 저는 해외구매대행은 사실은 조금 비추해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경찰서를 제일 많이 불려간 게 네, 해외구매대행 상품 어머나. 판매를 하면서 여가지고 어느 정도 지재권에 대한 이슈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통관이 안 되는 상품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법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잘 모르고 대량 등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사용해가지고 잔뜩 올리시는 경우들이 좀 많으세요. 그런 경우에 좀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배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해외에서 오기 때문에 내가 물건을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상태에서 그쵸. 판매가 되고 반품이 들어오면 해외로 돌려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그만큼 크다.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외 구매 대행보다는 저는 위탁을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싶은 편인데 위탁 도매를 하시게 되면 마진율은 작지만 어느 정도 센스가 있으시면 되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드라마를 볼 때에도 뭘 팔면 좋을까? 이거를 항상 마음 한켠에 놓고서 항상 봐요. 그때 딱 반짝이니까 조금은 위험하게 상품을 등록을 하는 거죠. 더글로리, 문동은, 러그 뭐 이런 식으로 상품을 등록을 하면 생각보다 찾는 분들은 있는데 그 키워드를 몰라서 판매자분들이 상품명에 못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일주일, 이주일 정도만 팔아도 빨리빨리 회전이 되기도 하고 매출액은 또 가져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센스들만 조금 있으시다면 위탁도매로도 충분히 매출액을 좀 가져갈 수 있는데 조금 바쁘기는 합니다. 계속 그걸 계속 봐야 돼요. 네네. 그런데다가 어느 정도는 예능 같은 프로그램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더 찾기는 더 좋아요. 전지적 참전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나 혼자 산다라든지 이런 데 나왔던 상품들은 다음날 바로 뜨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예고편 좀 찾아보고 그 예고편에서 나왔던 것 중에서 할 만한 게 있다. 그러면 바로 도매 사이트에서 찾아가지고 유사한 게 있으면 바로 올리는 편이기도 해요. 네, 그렇게만 조금 센스 있게 운영을 하신다면 국내 위탁 도매 사이트에 있는 상품들이 뭐 네이버보다 비싸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팔라고 하는 거냐. 내가 고객이어도 안 살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건 나의 시각이고 고객들이 찾는 키워드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분명히 그시 해당하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부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 수강생들 시작하실 때 얼마 정도를 사용하세요? 초기 비용으로? 초기 비용이 위탁도매는 안 드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 들어온 거를 도매 사이트에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문 들어왔는 거를 카드로 먼저 결제를 하고
정산이 스마트스톤은 빠르니까 그 돈을 받고 나중에 카드 대금을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본금이 많이 든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는 때는 사실은 돈을 많이 벌 때 주문을 많이 해야 되니까 대량으로 해야 될 때 카드 한도 정도까지가 나의 자본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많이 팔고 싶다 그러면 자본금을 많이 준비하시면 되고 어느 정도 소소하게 지금 위탁으로 해가지고 100만 원 정도 하겠다라고 하면 매출이 5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온라인에서 판매를 500만 원에 한다는 거고 물건을 가지고 오는 가격은 한 4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니까 카드 여유 한도가 한 400만 원 정도가 되면 네, 500만 원의 매출에 순수익 100만 원을 가져가 수 있는 거죠. 제가 컴퓨터로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네이버에서 스마트 스토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일 처음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라고 나옵니다. 네, 여기에 오시면 회원 가입을 하는 부분이 나오시게 되는데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네이버 아이디로 연동을 하시거나 자주 쓰시는 이메일 통해 가지고 가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커머스 아이디라고 해가지고 판매를 위해서 사용하는 돈을 지불을 할 수 있는 아이디가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네이버 아이디가 우리 3개까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스마트 스토어 아이디를 3개를 만들 수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냥 그 아이디는 로그인을 하는 아이디이고 판매를 위한 아이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입을 하실 때 미리 조금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서류들이 있는데요. 가입 서류 이렇게 눌러보시면 개인인 경우, 사업자인 경우, 해외 사업자인 경우에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이렇게 서류들이 나와 있는데 개인으로 가입을 처음에 하시는 경우에는 필요하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만 하실 수 있으시면 되고요. 시작을 하실 때 개인으로 하시면 유의하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개인정보가 오픈이 됩니다. 사업장 주소지를 집주소로 해놨으면 이제 이름, 전화번호, 네, 주소 다 뜨는 거죠. 네, 그래서 개인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사실 사업자로 하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창업 준비물로 이렇게 가져다 놓은 거는 보시면은 사업장 주소지를 집으로 하셔도 되고 공유 오피스 같은 곳으로 하셔도 됩니다. 전화번호는 안심번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토스에서 나오는 비즈니스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업자 번호가 있으면은 0507번호가 무료로 나와요. 근데 이 번호 싫다 그러시면 070 전화번호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화기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화번호를 사용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요즘에 워낙 개인정보에 대해서 민감하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을 봐주시면 좋겠고 메일 주소는 주로 쓰시는 메일 주소 말고 사업자 전용으로 사용하시는 메일 주소는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으시면 좋습니다. 뭐 네이버 아이디 3개라면 그 중에 하나는 쇼핑몰 전용으로 쓰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때 항상 따라다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시면 좋고 개인으로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자 등록증이나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필요가 없지만 사업자로 등록하시는 경우에는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셔야 되고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여러분들이 영업을 어디에서 하는지 그 주소지가 있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정부24 사이트에서도 쉽게 온라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매대금 정산을 받으셔야 되는 계좌도 여러분 명의의 계좌이시면 되니까 이런 내용들을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면은 입점하실 때 문제가 크게 되지 않으실 거고요. 스마트 스토어 가입하실 때 꼭 입력하셔야 되는 부분들 필수 사항들을 지금 화면으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스마트 스토어 가입하신다라고 하시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스토어의 이름이실 것 같아요. 고객들께서 내 쇼핑몰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내 이름 써서 들어오면 그렇죠. 제일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또 수수료가 또 할인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쇼핑몰의 이름은 고객들이 기억할 수 있는 이름으로 정해주시면 좋고 쇼핑몰의 이름은 딱 한 번만 바꾸실 수 있으시니까 신중하게 정하시는 게 좋고요. 그 위쪽에는 내 스토어에 들어올 수 있는 주소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온라인 세상에서의 나의 집주소 같은 내 스토어 주소가 되는 거죠. 이 주소는 한 번 넣으시면 바꾸실 수가 없으시니까 뭘로 하실지 미리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이것도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이 스토어 주소 뭘 하지? 고민을 해가지고 가입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아무도 http://smartstore.naver.com 그렇죠. 이렇게 슬러시해서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주소를 쓰시는 경우는 명함에 가끔 넣어주는 정도까지만 있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스토어의 주소는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마시고 스토어명 정하셨으면 그걸 그냥 영어로 바꾸시거나 자주 쓰시는 아이디 있으시면 그 아이디로 하셔도 괜찮고 뭐 별명으로 하셔도 괜찮고 요 정도만 좀 준비를 해주신다면 크게 어려우신 부분
여러분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딱 정리가 돼서 보이니까 막 엄청 두렵거나 뭐 못할 일은 절대 아니네요. 네, 네. 맞습니다. 컴퓨터를 잘 못하셔도 가입하시는 단계까지는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온라인 사업이기 때문에 PC 사용 능력이나 핸드폰 사용 능력은 어느 정도는 좀 갖춰놓으셔야지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실 때 더 훨씬 수월하실 거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못하신다면 잘 못한다고 해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많이 들여다보시고 자주 들여다보시고 이렇게 해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쇼핑몰을 운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까지 왔어요. 30대 직장인인 제가 실제 퇴근 후에 스마트 스토어로 월 100만 원을 만들려면 어떤 과정들을 좀 거쳐야 되는지 단계별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물건을 이제 판매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필요할 것 같으세요? 물건이 판매. 그럼 물건이 있어야죠. 맞습니다. 팔 게 있어야죠. 네, 찾아야 되죠. 네. 그래서 내가 판매를 할 만한 상품을 사입하거나 소싱하는 것. 이게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상품을 어찌 보면은 조금 고객들한테 잘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 같은 걸 제작을 하시거나 사진 같은 것을 촬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이 상품들이 좀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등록을 해야 되겠죠. 스마트 스토어 같은 올려야 되는. 네, 가입하셔가지고 상품을 등록을 하시는 작업을 진행을 하시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 상품이 만약에 팔렸어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보내야죠. 그렇죠. 네. 배송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럼 배송을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잘 안 팔려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재고 처리를 해야겠죠. 잘 팔릴 수 있도록 해당하는 상품을 네, 최대한 광고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고객이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겠죠. 그러면 이제 잘 팔리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항상 따라올까요? 불만? 네, 이런 CS가 환불? 따라오겠죠. 네, 그런 CS 처리까지 해주시게 되고 마지막으로 세금 부분까지 잘 처리해주시면 쇼핑몰의 전체적으로 한 6개, 7개 정도의 단계를 거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상품 찾는 거. 다나쌤이 가지고 계신 뭐 상품을 찾는 노하우라던가 이런 거 얘기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내가 관심이 있는 상품들부터 하겠다. 내가 좋아하는 거. 네,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이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키워드를 조금 알고 있고 사는 것도 알고 있고 왜 사는지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자아 실현의 채널이 돼요. 아, 내 만족을 위한. 네, 맞아요. 내가 사고 싶으니까 이런 거 올려야지 뭐 이렇게 생각도 하시고 도매 사이트 근데 상품을 보시다 보면 자아 실현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다 안 들어요. 네. 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내가 살 상품을 고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 같은 애가 고를 만한, 살 만한 이런 물건들에 대해 가지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신데 이런 아이디어가 전혀 없으실 때는 차라리 상품이 모여져 있는 사이트를 보면서 오히려 내가 이거 팔아볼까? 아닌가? 별론가? 이런 거를 구분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도매 사이트라고 하는 곳은 내가 도매로 상품을 직접 사오진 않지만 도매 가격으로 내가 받아오고 고객한테 상품을 대신 보내주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매 사이트들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상품을 찾아가시면 오히려 이런 상품들 좀 괜찮은 것 같은데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위탁 도매 사이트 중에서 유명한 곳들이 있는데 뭐 도매매라든지 도매이신, 도매꾹 네 그렇게 다 있는데 도매꾹은 도매 사이트인데 사입을 해야 되는 사이트예요. 아예 사야 되는 거군요. 네네. 오. 재고를 몇 개 이상 샀을 때 그 도매 가격으로 주겠다. 이런 시장이고 도매꾹에서 만든 것 중에서 도매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위탁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재고를 갖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위탁도매가 되는 사이트들은 근데 사업자가 있어야지 가입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고 요즘에 조금 핫하다, 제가 좀 잘 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도매이신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조금 괜찮은 상품들이 도매 사이트들도 가격이 다 다르고 그 회사들이 도매 회사들한테 받는 수수료율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어디가 제일 저렴한지를 찾아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여러 도매 사이트들을 여러분들이 가입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나쌤이 평소에 상품을 좀 고를 때 꿀팁 같은 게 있어요? 이거 얘기해드리면 제가 곧 이제 경쟁자들이 너무 많이 또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살짝만 네, 드는데 네, 너무 많이 말고 일단 제일 첫 번째 단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은 게 네이버에서 데이터랩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아마 많이들 보셨을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저는 보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 인기 분야를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그리고 카테고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 중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카테고리를 하나 선택을 해요. 그리고 옆쪽에 일간이 아니라 월간으로 월간. 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1년 내내 잘 나가는 물건을 찾고 싶어서 여기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즌을 타기 싫고 그때그때 뭐 이렇게 또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상품이 일반적으로 1년 내내 무슨 상품이 좀 잘 나갈까를 카테고리 위주로 먼저 찾아봐요. 그러면 혹시 1월부터 지금 4월까지 나와 있는데 관심이 있는 의외의 카테고리가 혹시 보이시나요? 뭐 한 두 개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게 관심 있으십니까? 차량 실내용품, 제습 방향 탈취. 저도 요즘엔 제습 방향 탈취 쪽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키워드를 클릭을 해서 1년 동안의 키워드를 제가 한번 눌러서 볼게요.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올라간 시즌이 있죠. 네. 네, 1월부터 3월까지 이렇게 갑자기 떴어요. 얘는 사실은 1년 내내 판매를 하기에는 사실 아주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장점이 조금 존재를 하는데요. 장점이라고 하면 오른쪽에 해당하는 카테고리에서 인기 있었던 키워드들 500개를 뽑아줍니다. 이곳에 보면 특징이 한 가지가 보여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렵다. 저는 안 보여. 저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잘 안 보이시죠? 네. 근데 다른 카테고리를 갔다가 여기로 오면 눈에 되게 많이 띄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브랜드입니다. 아... 여기는 지금 브랜드가 없죠. 그러네요. 조말론 빼고는 브랜드가 안 보입니다. 와... 이런 곳은 아직 브랜드가 확립이 된 시장이 아닌 거죠. 이런 경우에는 내가 브랜드로 성장을 시켜보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우와... 네, 그래서 이런 시장에 들어가서 내가 어느 정도 제품을 제조해가지고 만들어서 마케팅도 해주고 고객들이 차량용 방향제 하면 나야 약간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을 수 있죠. 야...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지금 탈취제 쪽에 키워드가 좀 많이 올라와 있고 피톤치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네. 아마도 제 이거는 뇌피셜인데 이사 시즌 이런 때에 아무래도 새집 증후군을 없애시기 위해서 이 탈취제 쪽을 많이 구매를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탈취제 피톤치드 요 라인으로 해서 브랜드를 어느 정도 키워 가주시고 만들어 주시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목돈이 묶여져 있을 거고 요즘 이자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자만큼이라도 더 벌겠다, 지금 올라간 이율만큼이라도 더 벌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지금 당장 현금 회전 가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을 하신 분들을 보면 다시 회사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네, 그 아이를 출산한 지 두 달 정도 되신 여성 수강생 분들도 있으셨고 평균 연령대 65세이신 분들을 또 가르쳐 드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들 매출이 나셨어요. 어렵지 않게. 중학교 체육 선생님도 계시고 체육 선생님 같은 경우에 좀 재미있었던 건 체육 교실에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발줄넘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도매 사이트에서 사가지고 저녁에 혼자서 이렇게 발줄넘기 하는 거 GIF로 찍어가지고 올려가지고 판매를 하셨거든요. 본인이 알고 있는 제품들 위주로 해가지고 올리셨는데 처음에는 이분도 헬스, 홈트 이런 상품들을 판매하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게 잘 안 팔린다라는 걸 좀 느끼셨어요. 왜냐하면 그쪽은 쇼핑몰만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투입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소품 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소상공인들끼리 경쟁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이 상품 괜찮죠? 라고 얘기를 했는 거를 수업 때 들으셨으면 다음날 바로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또 실행력이죠. 네. 그래서 그런 상품을 볼 줄 아는 눈이 없으시다면 이런 상품을 좀 볼 줄 아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고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얻으셔서 바로바로 실행을 해주신다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50플러스 세단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나이대이신 분들이시기도 한데 상품을 등록하는 게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근데도 끝까지 해보시려고 하고 항상 녹화를 다 해가시면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보시면서 습득을 해가시려고 하는 내가 잘 못하는 시장에 들어왔으니까 노력해야 돼 이 마음을 가지시고 꾸준히 나아가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잘 되지 않으셨나 싶고 작은 성공들이 모여가지고 큰 성공으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상품 등록해보시고 올렸는데 고객들이 찾아왔다 그러면 그 하나하나에서 기쁨을 얻어보시면서 계속해서 매출을 내는데 너무 조급해 하지는 마시고 꾸준하게 한번 해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최소 3개월 정도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시겠지만 월급만 오는 10년 뒤, 20년 뒤 내 미래가 좀 걱정되는 그쵸. 건 사실이에요. 한 달 100만 원, 200만 원 더 버는 방법 너무나도 궁금해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월부 채널의 이 구독자의 특성상 월급쟁이 분들이 거의 대다수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이제 월급쟁이로 시작을 했고 저희 남편도 이제 사실은 직장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부업의 개념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부의 파이프라인을 늘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데 저는 부업의 기준을 좀 명확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10년을 해도 부업이 부업으로 끝나는 일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정말 극단적으로 뭐 인형의 눈알을 붙이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인형 눈가를 붙이는 고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 일이 다음 어떤 일로 넘어가기는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부업을 택하실 때 내가 시작은 부업이었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을 경우 그것이 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다면 가장 베스트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내가 부업을 하려면 내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되는데 그 시간과 노력이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나한테 더욱더 복리로 쌓이면 좋은 일인 거잖아요. 네. 내 상황에서 어떤 거를 하면 그래도 내가 노력 대비 조금 돈을 잘 벌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저는 인스타 마켓을 추천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제 주변에는 주부인데 그냥 인스타 마켓만으로 월 100만 원, 200만 원 보시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인스타 마켓만으로 월에 남편보다 막 300, 400 이렇게 더 잘 보니까 시간은 별로 덜 들지 않으면서도 뭔가 나만의 일로 또 나의 소득이 생기고 그걸로 또 삶을 영위하고 이러는 것들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경험했던 그 인스타 마켓의 좋은 점들 그리고 또 제 주변의 분들이 경험했던 인스타 마켓의 좋은 점들을 오늘 월부TV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가감없이 나누고 싶습니다. 인스타뿐만이 아니라 다른 SNS 매체 많잖아요. 맞아요. 그 중에서 인스타를 선택하신 이유 저는 있을까요? 블로그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블로그를 쓴다고 한다면 자 이제 글을 써야지 하는 순간 어떤 마음 드세요? 답답해집니다. 그죠? 많이 무거워져요. 왜냐하면 블로그는 어느 정도 길이가 있어야 돼요. 사진도 들어가야 되고 그 사진을 설명하는 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블로그의 포스팅에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느낄 만한 길이감을 충족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인스타그램은 사진 한 장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애 키우고 뭐 살림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인스타 마켓 키울 수 있었던 거고요. 근데 유튜브 한다 그러면 또 다르죠. 유튜브는 장비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대본도 써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에 대한 기획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사전에 내가 유튜브 영상 하나 찍기를 위해서 들여야 되는 시간이 너무 많은데 인스타그램은 사진 한 장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저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우인님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계신 컨텐츠가 너무 풍부하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인스타그램을 안 하고 계시는 거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답답한 행동이에요. 근데 사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우인님은 컨텐츠가 있잖아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전 주부예요. 아니, 전 직장인이에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과연 월에 얼마 정도 벌고 계신가요? 아, 네. 1인 기업으로 광고비, 마케팅 비용 전혀 일절 사용하지 않고 오직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 하나만으로 제가 월 6천을 네, 벌었었어요. 월 매출로. 월 6천이요? 네, 우와. 월 6천 매출. 그래서 이걸 만약에 연 단위로 하면은 이제 억대 매출을 혼자서 했던 거죠. 그렇죠. 네. 바쁜 직장인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인스타 마켓을 해야 되는 핵심의 내용이 여기 있거든요.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서 물건을 사면은 우리 쿠팡은 왜 사세요? 새벽 배송 있어요. 그렇죠. 새벽 배송 때문에 저녁에 사죠. 주문을 했는데도 아침 도착이 그쵸? 있는 거 출근하기 전에. 저는 심지어 로켓 누르고 로켓 와우만 보기 이런 거 해가지고 네. 새벽에 오는 것만 사요. 쿠팡은.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살 때도 제일 먼저 뭘 보냐면 배송 도착 예정일을 먼저 봐요. 그래서 그게 멀리 있으면 사실 안 사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인스타그램을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매출을 잘 만들 수 있었던 거는 인스타그램의 가장 큰 특성이 있는데요. 뭐냐면 배송 기간이에요. 인스타그램은. 근데 인스타 마켓에서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도 인스타 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공구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공구 시스템은 뭐냐면 한 번에 내가 주문을 받고 주문 기간 동안 그래서 그 주문이 다 마무리가 되면은 그 이후에 배송을 해주는 방식을 공구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계속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시간을 하루에 5시간씩 쓰면서도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매일 제품을
배송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한 번에 제품 발송하면 되고, CS도 한 번에 처리하면 되니까, 제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특히 언제 제일 한가하냐면요. 주문이 들어오는 공구, 그 기간이 제일 한가해요. 그때는 제가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주문 들어오는 것만 받으면 돼요. 언제가 제일 바쁘냐면, 물건을 팔기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시점. 네. 제가 앞으로 이런 거 팔 건데요. 이거 한번 봐주세요. 이거 네. 진짜 좋아요. 라고 제품이 판매하기 전, 주문이 들어오는 기간 동안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주문만 받으면 돼요. 그리고 주문이 끝나고 나서 배송을 하는 날. 네. 이 날만 하면 되니까 사실상 내 시간에 대한 여유 시간 확보가 너무 자유로운 거죠. 그리고 공구 마켓은 이거에 대한 사람들의 그냥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아, 공구는 늦게 오지 라는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거시는 분들도 없어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당연함이 당연하지 않게 되기 전에 빨리 그래서 하셔야 돼요. 어떤 시장도 결국엔 혁신이 일어나잖아요. 네. 근데 이 공구 마켓이라는 게 사실상 소비자 위주의 그런 정책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언젠간 바뀔 테니 그 전에 빨리 들어오셔서 이 시스템의 혜택을 꼭 누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인스타로서도 네이버 배송처럼 쿠팡 배송처럼 빨리 되는 시간이 네네,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걸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원리는 진짜 간단해요. 제가 책에도 썼어요. 돈을 버는 게 뭔가 대단한 일이 아니다. 다만 쉬운 일이 아닐 뿐이다. 라고 썼는데 뭐냐면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돈이 모여요. 기본적인 거잖아요. 아주 네. 예전에 카카오톡이 처음에 이제 생겨났을 때 카카오톡이 전 국민이 무료로 쓸 수 있는 메신저 플랫폼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냐면 도대체 카카오톡으로 돈을 어떻게 벌 거냐. 맞아. 수익 구조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했죠. 남 걱정은 하면 되는 게 아닌데 내 걱정을 해야 되는 건데 다들 그런 걱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카카오 헤어샵, 카카오 택시, 뭐 카카오 선물하기, 카카오 뱅크까지 맞아. 돈을 쓸어 담고 있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인스타그램은 다분히 취향 기반 플랫폼이에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 내 인스타그램을 세팅하느냐, 그 다음에 내 알고리즘을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타겟층을 모을 수 있는 정말 좋은 플랫폼인 거예요. 그것도 돈 들이지 않고. 그리고 그냥 내가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했던 방식은 뭐냐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사람을 모으고, 그 다음에 그 모아진 사람을 대상으로 그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을 판 거. 이거예요. 간단한 원리는. 근데 일기장으로 쓰시는 분들은 컨텐츠가 산발적으로 막 쓰여진단 말이에요. 네. 나 오늘 뭐 먹었다? 나 오늘 뭐 샀다? 오늘 우리 애가 뭘 해왔다? 막 그러니까 컨텐츠의 내용이 막 산발적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알고리즘에 맞게 세팅되지 않고 어느 날은 뭐 식품 쪽으로 가고 어느 날은 또 제품 쪽으로 가고 어느 날은 또 장소 쪽으로 가고 이렇다 보니까 내가 취향 기반으로 사람을 모으기가 사실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일기장에서 탈피하는 것이 인스타그램으로 돈을 버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인스타 마켓을 성장시키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 혹은 내가 타깃한 컨텐츠에 맞춰서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들이 모이고 나면 그때 내가 수익화를 실현한다. 그렇죠? 이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유명하지 않은데 찾아가는 몰들이 있어요. 그 몰들의 특징은 뭐냐면 제품이 좀 특이해요. 다른 곳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제품들이 여기에 가면 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몰의 규모가 어찌 됐든 그곳에 가서 물건을 사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남들과 차별화된 물건을 내가 먼저 발굴해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모은다. 역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일단 사람을 모은다는 거는 똑같은데 맞아요. 이제 어떤 제품이냐가 그쵸? 다른 거네요. 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지 유니크한 건지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는 거네요. 네네. 그럼 나도 인스타로 돈을 벌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항상 눈에 띄는 게 팔로우 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0명이에요. 그러니까 팔로우 수가 0명 찾아오는 사람이 없을 텐데 이렇게 팔로우 수가 많은 인플루언서들 이런 분들이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쵸, 많은데 그쵸. 팔로우 수가 적어도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블로그로 처음 사업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 제 블로그 이웃이 몇 명이었냐면 50명이었어요. 50명이요? 네. 근데 그게 나를 구독하고 있는, 나를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은 50명이지만 내 컨텐츠가 그 안에서 확산될 가능성은 훨씬 크죠. 그 50명의 입을 통해서
가거나 아니면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그쵸. 만약 누군가가 해시태그를 통해서 내 컨텐츠를 발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돌아다니다가 내 컨텐츠를 발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내가 팔로워 한 사람이 아니어도 내 팔로워의 팔로워, 좋아요를 누른 누구, 이런 식으로 내 컨텐츠가 노출이 될 수 있는 경로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회들을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 플랫폼에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처음에 가장 큰 내 안에 진입장벽, 그거를 무엇을 바꿔야 되냐면, 아, 팔로워가 없으면 내가 수익화를 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우선 바꾸셔야 되는데, 저는 블로그는 50명일 때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인스타 마켓으로는 1000명으로 사실은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처음에 모수는 내가 모아야 돼요. 어쨌든 내가 무언가를 소개를 딱 했을 때 그거에 반응해 줄 수 있는 사람, 혹은 그거를 구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두 명이라도 있어야 내가 그 일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다른 분들 계정도 좀 찾아다니고, 그리고 뭐 저 선팔했어요, 마팔도 해주세요 라는 행동은 분명히 필요해요. 다만 딱 저는 1000명을 기준으로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요. 1000명이 사실 제일 안정적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1000명이 모였을 때 뭐 공구라든지 이런 거를 시작하시면 그래도 매출이라는 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내가 꼭 인플루언서가 되어야지만 그래도 적어도 뭐 만 명은 되어야지 이렇게 너무 크게 잡으실 필요는 없고요. 사실 처음 모수가 되게 적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 지금 몇만 명이 있는데 그렇게 키워올 수 있었던 건 이유는 뭐냐면, 저는 우선 그 모수를 기반으로 다른 곳에서 구할 수 없는 제품들을 찾는 데 시간을 좀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저희 브랜드 이름이 라이크솔이었거든요. 네. 지금은 실용백서로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제가 항상 제일 많이 들었던 이유, 그 고객들의 후기가 뭐냐면, 되게 라이크솔스러워요. 어디서 이런 제품 가지고 오세요? 어떻게 이런 제품 만드세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 라이크솔스럽다는 말이 되게 칭찬이었거든요. 너무 좋은 말이죠. 네. 이거는. 근데 이 월부스럽다. 되게 좋잖아요. 너무 좋죠. 네.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인원을 모객할 수 있을 만한 노력을 하고, 그 이후에는 다른 물과 차별된 제품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늘리는 방향으로 저는 이제 계정을 키워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 1000명까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1000명까지 팔로우 수를 늘리는 그런 노하우가 혹시 좀 있을까요? 노하우 있어요. 근데 우선은 저는 크게 두 개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선은 뭐냐면은 이런 게 중요해요. 핵심은 이거예요. 뭐냐면, 자, 월급쟁이 부자들이라는 타이틀을 누가 들었어요. 월급쟁이 부자들? 뭐야? 월급쟁이가 부자가 될 수 있어? 유튜브 채널 들어왔어요. 컨텐츠를 막 봤더니, 그래, 여기는 월급쟁이들이 이런 부업을 통해서 부의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퀀텀 점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구나라고, 우리가 기존에 있는 컨텐츠들로 그럼 여기를 구독하면 내가 앞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월부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기대 심리를 심어줄 수 있는 채널을 만드는 게 우선 중요해요. 막 일기장처럼 쓴다는 거는 그 기대 심리를 내가 만들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여기 오면은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컨텐츠의 결을 내가 잘 정돈해서 적어도 누군가 내 계정에 들어왔을 때 이 계정을 팔로우하면 이 계정을 통해 나는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이 우선 가장 본질. 일단 좀 좋은 컨텐츠, 호기심을 자극하는 컨텐츠, 여기 가면 뭘 얻는 게 있겠다라는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저 같은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인스타 마켓을 시작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하고는 싶은데, 내가 만약에 퇴근을 하고 나서 이걸 하다가는 다음 직장 생활이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피곤할까봐. 네. 그럼 혹시, 그리고 인스타 마켓을 하게 된다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를 좀 투여를 해야 될까요? 근데 저는 그냥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솔직하게. 저는 하루에 2시간만 하면 됩니다. 하루 3시간만 하면 됩니다. 하는 일은 없어요. 있어요? 없죠. 없어요. 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짧아지는 것도 있죠. 어떤 사업이든 처음에는 내가 시스템을 만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인스타 마켓에서는 팔로워를 모으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만 명까지 모으는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거든요. 네. 근데 만 명만 모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일을 하는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확 줄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예전에 컨설팅 할 때 저를 주로 찾아오셨던 분들도 다 직장인 워킹맘들, 아니면 주부님들이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1년만 죽도록 고생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은요, 1년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어떤 경우를 봤냐면, 인스타그램을 2달 만에 팔로워 9만 명 모은 분을 봤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예전의 과거의 알고리즘은 그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의 알고리즘은 진화된 알고리즘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줘요. 인스타그램 우와. 플랫폼 자체가. 내가 무조건적으로 오랜 시간을 투여한다고 거기에 대한 아웃풋이 나오는 시대는 또 아니에요. 결국에는 전략적 열심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은 내가 어떻게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느냐 그리고 시장성이 있는 컨텐츠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내 계정이 내가 그렇게 크게 시간을 오래 쌓지 않아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기에 너무 더 좋은 시장인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시스템을 만드는 시간 동안은 내 열과 성과 시간을 다 쏟아 부어야 하는 건 맞다. 근데 어쨌든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은 제가 사실은 애 낳고 우리 애가 3살까지가 네. 제일 고생한 시간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 제가 시스템을 만든 시간. 근데 3살이 지나고 나서 그 후로는 저희 아이가 유치원에 가 있는 그 5시간만 일해도 제가 월 매출 5천 만드는 게 일도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내가 그 시스템이라는 것, 내 계정을 봐줄 수 있는 사람들을 쌓는 그 시간까지는 우선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라고 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팔로 0명에서 이제 돈 버는 인스타 마켓으로 성장할 때까지 그 단계별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질문에 내가 뭘 팔아야 할지가 고민이에요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 질문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내가 뭘 팔지가 아니라 내가 내 타겟층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먼저 고민을 하셔야 타겟층에 대한 세팅이 끝나야 그 타겟에게 먹히는 제품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나 뭘 팔아야 내가 돈을 벌지? 뭘 팔아야 시장성이 있지? 뭘 팔아야 장사 잘 되지 이러니까 자꾸 생각이 산발적으로 막 돌아다니거든요. 좁아지지가 않고 그래서 처음엔 뭐냐면 내가 타겟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네. 근데 우인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명확하잖아요. 사실은 우리 월부 구독자님들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타겟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했다 보니까 아이 엄마들이 대상이었어요. 왜냐면 저한테는 그분들이 좀 편안했고 그분들에게는 내가 어떤 공감대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내가 타겟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군지를 먼저 고민하시면 자연적으로 컨텐츠의 결이 정해지죠. 아, 그럼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나는 이런 컨텐츠를 발행해야겠네. 이런 이야기를 내 계정에서 해봐야겠네. 라고 먼저는 내 계정의 컨셉을 정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인스타그램에 이제 일기창처럼 이것저것을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릴 거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무조건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컨텐츠 50개는 쌓아보세요. 근데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사진도 좀 잘 찍고 싶고 내 계정이 좀 예뻤으면 좋겠고 이렇게 어설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는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쉽게 시작을 못해요. 근데 내가 우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처한 환경에서 컨텐츠 50개를 딱 만들고 그거를 시각화해서 보는 순간 아 내가 이런 부분을 보충하면 되겠다. 아, 이런 부분은 내가 잘하고 있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해보자 라는 레퍼런스가 딱 생겨버리니까 내가 앞으로의 컨텐츠를 발달시키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고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나는 정말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냥 저는 처음에 사진 저도 못 찍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진은 타고나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해요. 분명 똑같은 물건을 찍는데 다른 그쵸? 느낌. 근데 저도 제 예전 사진 보잖아요. 가관이에요. 근데 어떻게 바꿨냐면 어쨌든 그래도 인스타그램은 보여지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예쁘게 보여지면 사실 더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사진 잘 찍으시는 분들의 사진을 가져다가 똑같이 따라했어요. 근데 앞만 똑같이 따라해도 그분이 사진을 찍는 환경과 내가 사진을 찍는 환경과 그 다음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소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품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뭘 배우는 거냐면 나는 맨날 카메라에 이 제품을 정 가운데 두고 찍는 게 원칙으로 알았는데 사진을 잘 찍으시는 분들을 보니 카메라 끝에 얘가 걸쳐져 있어도 제품이 되게 분위기 있고 예쁘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빨래대를 이렇게 올려놓고 찍었더니 또 다른 느낌이네 라고 하면서 그 사진을 보면서 구도도 배우고 그 다음에 내가 그동안 찍던 방식에서 벗어난 다른 방식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선은 컨텐츠를 찍어 올리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시점에서는 그걸 보지 않아도 나의 이제 경험들이 쌓이면서 더 좋은 결과물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아 이렇게 찍으면 예쁘겠다. 아 빛을 이렇게 활용하면 예쁘겠다. 그리고 아 이런 조명이 있는 곳보다 사진은 자연광을 해서 찍으면 더 예쁘구나.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컨텐츠가 쌓이면 이제 사람들이 내 계정에 들어왔을 때 아, 이 사람이 적어도 컨텐츠 50개가 쌓이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계정인지를 이제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아. 이 계정을 오면은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겠구나.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기대 심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죠. 어느 정도. 네. 그럼 이제 그때부터 팔로워들을 모으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진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네. 지금부터 다니시면은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 찾으러 다니고 우리 선팔해요 막팔해요 이렇게 해봤자 아. 그분들이 내 계정에 왔을 때 볼 게 없으면 네. 내가 이 계정을 왜 팔로우해야 되지? 이유를 못 찾자고 바로 다시 이탈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50개의 컨텐츠는 무조건 쌓아라 라고 말씀드리는 건 사람들에게 적어도 이 계정이 어떤 계정입니다 라고 알려줄 수 있는 네 밑밥을 알려줘. 까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50개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근데 어떤 사람들? 내 해시태그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죠. 내 컨텐츠에 반응을 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서로 마팔해요. 우리 같이 소통해요 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손품을 무조건 파셔야 돼요. 아.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나를 찾아주진 않아요. 그냥 보이는 사람들마다 다 누르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아. 그래서 어떤 분들을 찾아다니면 좋냐면 어쨌든 네. 내가 선팔을 걸었을 때 내가 만약에 10명을 선팔을 걸었는데 그중에 한 50% 이상이 나를 마팔해줘. 그럼 엄청 효율이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무차별적으로 아무나 다 막 선팔을 하면은 그 분들 중에서는 내 콘텐츠가 관심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관심사를 기반으로 선팔할 대상을 찾는다는데 아. 그거를 인스타그램에서 너무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해시태그예요. 해시태그. 그런 나와 동일한 해시태그를 쓰고 계신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너 이런 거에 관심 있지? 나도 네. 이런 컨텐츠 발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아. 계정에도 한번 와봐 라고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효율을 높이는 거죠. 오, 좋습니다. 지금 계정 방향성 정하고 사진 50개 올리고 그 다음에 팔로우를 늘리고 소통하는 방법까지 이제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다음은 이제 사람이 모이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아, 내가 이곳을 수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모색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제품을 팔고 싶은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돈을 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커뮤니티를 만들 수가 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북클럽을 만들게요. 아. 뭐 이렇게 월부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막 이런 책들 있잖아요. 네. 이런 책들을 함께 읽고 뭐 나누고 그다음에 방법을 찾는 우리 북클럽 한번 해봐요. 네.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한 달에 뭐 얼마를 받고 아. 그런 북클럽을 이제 운영하는 거죠. 네. 육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육아 관련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또 돈을 내고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이런 방식으로 커뮤니티를 만드는 방법으로 또 수익화하시는 분들도 아. 너무너무 많아요. 처음에는 뭐 저희가 이런 컨텐츠가 있는데 무료 강의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해서 무료 강의로 사람들을 모으고 그렇게 모여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심화 컨설팅을 진행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또 부를 확장시켜 가시는 방법도 있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공구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품 파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각각의 컨텐츠마다 수익할 수 있는 방향도 여러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제 같이 대표님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거는 사진을 올려야 되겠구나. 그쵸. 나를 찾아주는 사람들이 맞아요.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를 한번 맞아요. 보고 거기에 대해서 더 좋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네, 맞아요. 여기까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인스타그램, 인스타 마켓을 하게 되면 좀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파리피플이라 그래가지고 인스타 마켓을 하는 것을 망설이는 분들도 있는 많아요, 것 같은데 많아요, 혹시 파리피플이라는 게 어떤 걸 뜻하는 걸까요? 파리피플이 뭐냐면 약간 너무 소비자를 생각하지 않고 너무 판매자 위주의 정책들이 사실은 초반에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네. 현금 결제를 유도한다든지 아, 그래서 뭐 카드를 하면은 뭐 수수료를 당연히 판매자 부담이잖아요. 근데 네. 수수료를 고객 부담으로 넘긴다든지 그다음에 뭐 환불은 안 된다든지 뭐 교환도 안 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약간 판매자가 뭔가 우위에 있는 듯한 아. 이런 경향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은 네. 이런 사실 인스타그램 마켓 같은 게 처음에는 인플루언서들 기반으로 이게 막 이렇게 퍼지다 보니까 사실 인플루언서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을 고객들에게 전가시키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서 초반에는 아, 파리피플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비하하기도 하고 그런 미디어에서 되게 파리피플의 안 좋은 점들이 나오기도 했잖아요.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어떤 파리피플이 나쁜 거냐면 그거를 그렇게 악용하는 분들이 나쁜 거지 내가 무언가를 파는 행위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파리피플임을 그냥 인정하세요라고 말씀드려요. 그렇잖아요. 강사는 네. 강사다워야 되고 그다음에 뭐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선생은 선생다워야 되고 경찰은 경찰다워야 되는데 너는 왜 제품을 팔 건데 파리피플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부정적으로 여기는지가 저는 좀 의문이에요. 내가 어떤 파리피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이 제품을 다 썼는데도 교환해주세요. 환불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다 썼는데. 네. 근데 환불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분이 그렇게 말할 때는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 분이 집 한켠에다가 제가 판 제품 이렇게 놓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 사람이 너무 교환을 하거나 환불을 하고 싶어요. 아, 네. 그러면은 이 제품을 볼 때마다 우리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질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당장에 내가 환불과 교환에 대한 리스크를 내가 감수를 하고 저 사람이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져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좋다라고 판단을 해요. 네. 그러면 저는 그게 어떻게 됐든 그냥 해줘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거죠. 그러면은 저는 나쁜 파리피플인가요? 선량한 파리피플이죠. 그렇죠. 결국에는 어떠한 네. 방식으로 내가 내 뭐를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파리피플이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에 저는 전혀 동요할 필요가 없으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요. 저한테 컨설팅 받고 또 제 강의 듣고 책 보신 분들이 팔로워 진짜 금방 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팔로워가 늘면 그때 이제 고민을 시작하세요. 근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팔로워 늘리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면서 사람들이랑 이렇게 관계를 쌓아왔는데 근데 제가 이제 와서 물건을 팔게 되면 그 사람들이 좀 배신감 느끼 않을까요? 아. 결국엔 너도 제품 팔려고 그랬구나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냥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물건을 파는 거는 파리피플 맞아요. 근데 우리가 당연히 삶을 위해서 써야 되는 소비들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모기 기피제를 팔아야 돼요. 네. 근데 제가 그것들을 어떤 진정한 파리피플은 저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시중에 있는 모기 기피제 중에서 가장 마진 높고 단가 괜찮은 거를 판다가 아니라 내가 타깃하고 있는 대상들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는 아이 엄마들이 내 채널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럼 아이 엄마 들이 모기 기피제를 살 때는 어떤 기준으로 살까? 안전해야겠지. 그쵸. 향이 그리고 진하면 안 되겠지. 그리고 썼을 때 아이들한테 발랐을 때 아이들의 활동에 불편하면 안 되겠지. 이런 것들을 내가 미리 고려해서 거기에 딱 맞는 제품을 찾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 제품을 판매할 때도 내 자세나 내 어조나 이런 것들이 달라요. 여러분 제가 시중에 있는 10가지의 모기 기피제를 다 비교해봤는데 이게 진짜 베스트예요. 이거 우리 아이들한테 진짜 안전하고요. 이거는요 착용하는 거라서 뭐 바를 필요도 없어요. 몸에 유해 성분 남지도 않아요. 근데 향도 그렇게 진하지 않은데요. 효과는 진짜 좋아요. 우리 이거 같이 쓰실래요? 이렇게 다가가면 받아들이는 사람에서도 알아요. 네. 그렇죠? 지금 저 화장실 보냈습니다. 사야 될 것 같아요. 네.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 제가 단순히 돈 벌려고 그냥 저거 우리한테 소개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알아요. 결국에는 본질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제품을 팔고 그 제품을 선정하기까지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네. 알면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다 그걸 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파리피플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접근하실 필요는 없고 결국에는 내가 그냥 선량한 파리피플이 되면 된다 로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이제 대표님처럼 나도 인스타 마켓에서 성공을 할 거야 이제 바로 시작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사실 가장 큰 건 항상 내 안의 장벽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그 다음에 지금 시작하면 너무 늦은 게 아닐까?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일까라는 고민을 진짜 사실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가장 빠르게 깰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내가 평소에 지켜보던 인스타그램 계정에 그러니까 내가 약간 동경하는 그런 대상이 한두 부분은 다 있을 거예요. 그쵸. 있죠. 저도 있거든요. 그분의 계정에 들어가셔서 피드를 제일 처음까지 내려보는 거예요. 시작부터 인플루언서인 사람은 그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진도 지금 내가 찍을 수 있는 사진의 수준보다 더 안 좋고 그다음에 좋아요 한 개, 두 개부터 시작했고 댓글 한 개, 두 개로 시작한 분들이 다 대다수예요. 근데 다만 다른 점은 뭐냐면 그냥 그들은 먼저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꼭 내가 뭔가 내 안의 진입장벽 이런 것들을 깨고 싶다, 내 안의 벽을 깨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이 과정 한 번만 해보시면
큰 용기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계정 여러 개면에 로그아웃 했다가 로그인 했다가 로그아웃 했다가 로그인 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인스타그램 계정은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버튼 한 번으로 계정 전환이 너무 손쉬워요. 이 계정도 해보고 저 계정도 해보고 하실 수 있어요. 한 가지 네. 가장 많은 분들이 항상 저한테 질문 주신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저 기존에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잘 안 쓰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처음부터 다시 새로운 계정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존 계정에서 해도 될까요?를 가장 많이 질문을 주세요. 근데 제가 답변 드리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쌓아갈 컨텐츠의 내용이 기존의 타겟층과 동일하다. 그러면 그 계정 위에 쌓으셔도 돼요. 근데 내가 기존에는 아이 엄마들을 대상이었는데 내가 지금 새로 시작할 거는 나도 뭔가 게스타그램 해보고 싶어 한번. 그러면 타겟층이 바뀌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계정을 새로 파는 걸 추천드려요. 아, 그 계정의 성격이 맞아야 되는 거네요. 그쵸? 실제로 이제 대표님의 강의를 듣고 좀 성장을 하신 분들, 함께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실제로 그분들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뭐냐면 강의에 너무 많은 돈과 시간을 쓰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결국에는 어떤 강의라는 거는 이론적인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이론적인 내용에서 어떤 뭐 누구만 알고 있는 어떤 숨겨진 이론? 그런 거 거의 없어요. 결국에는 그냥 누가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 강사의 스타일이 나랑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인 거지 결국에는 저 사람만 알고 있는 어떤 핵심 이론 만약에 있다면 또 다른 사람 다 가져가요. 그거 가져가서 또 내 거인 것처럼 다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강의를 너무 많이 보지 말고 그 강의를 실행하라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강의 두 개 볼 시간에 그냥 강의 하나 보고 그냥 실행하는 게 더 빨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제 강의 하나만 보셔도 저는 무조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저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외에 어떤 다른 어떤 특별한 비법을 알고 계신 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플랫폼이 돌아가는 데에 네.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은 다 그냥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대로 하시면 성과가 나는데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 중에서요. 이미 저보다 팔로워 많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분들의 단 하나의 어떤 특징, 차별점이 네. 뭐냐면요. 이게 맞나? 싶은데 그냥 해요. 그러면서 하면서도 계속 의심이 들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하면 되나? 싶은데 그냥 계속 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든 성과가 나요. 근데 계속 이게 맞나 싶을 때 포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아닌 것 같아. 나 다른 거 해야지. 나 스스 해야지. 나 이제 인스타 해야지. 아니야 아니야. 나 월부가 가지고 이제 재테크 해야지. 주식 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성과를 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뭔가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그래 나 인스타 마켓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마음 먹으셨다면 짬박하게 6개월만 정말 집중해서 하셔도 충분히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또 퇴근하고 나서도 가능하죠. 그럼요. 근데 그 퇴근하고 나서의 시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쌓으셔야겠죠. 네, 갈아 넣으세요. 근데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직장 생활을 우리가 어디에 입사해서 4년을 일해봤자 받을 수 있는 직급이 뭐냐면 대리예요. 그렇죠. 근데 대리라는 직급이 그 부서에서 되게 중추적인 역할을 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 저 대리 이제야 좀 뭘 알기 시작하네. 그래 대리 이제 실무적인 일들 좀 맡겨보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업은요 내가 1년만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모든 걸 갈아 넣으면 그 뒤에 얻을 수 있는 성과는 어마어마해요. 그냥 뭐 단순히 직장생활 4년에서 대리 달고 부장 달고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래의 내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그 시기만큼은 온전히 나를 좀 갈아 넣자. 저희 남편 지금 옆에 앉아 있잖아요. 네. 저희 남편 1년 전에 퇴사했어요. 근데 멋집니다. 네. 그냥 단순히 뭐 와이프가 잘 살고 와이프가 잘 되고 그래서 퇴사한 거겠지? 절대 아니고요. 전 저희 남편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월 1억 벌어도 넌 퇴사 못해. 넌 네 일 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퇴사하기 그 2년을 어떻게 살았냐면 퇴사하기 전 그 2년을 퇴근하고 아이가 잠들고 나면 매일매일 12시 1시까지 제 영상 편집하는 일들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 남편의 성실성에 그래 퇴사해 라고 할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퇴근을 하고 나서의 시간이 진짜 중요한 건데 맞아요, 맞아요. 그 시간을 좀 의미 없게 보낼 수도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부업이라든지 다른 재테크라든지 하면서 지금 남편분도 그랬듯이 나한테 의미 있고 내가 성장하는 맞아요. 시간으로 가지는 맞아요. 게 중요한 건데 맞아요, 그게 맞아요. 1년, 2년이 쌓이게 되면 처음에 말씀주셨지 이게 어떻게 보면 스노우볼 효과처럼 맞아요. 축적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항상 말씀드리는데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일 말고 그 시간이 나한테 쌓이는 일을 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월부에 저의 강의가 이제 네,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열심히 맞습니다. 강의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제가 어떻게 하면은 인스타그램
프로그램을 쉽게 시작할 수 있는지부터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사실은 지금 이 화면을 보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 뭔가 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게 없어요.